첫 번째 순서로 이혜선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혜선 선생님은 81년에 등단하셨고 지금 현재 동국대학 동국문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낭송할 시는 아버지입니다. 시 낭송할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흘린 술이 반이다. 예요. 혹시나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앞분이 너무 혼을 빼놔서 싱거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작시니까 그냥 참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흘린 술이 반이다. 이혜선. 인사동 포장마차에서 그날 술자리의 화두는 흘린 술이 반이다. 책 읽으며 연속극 보며 훌쩍이는 내 눈 턱 밑에 와서 우리 애기 또 우네 일삼아 놀리던 그이 요즘 들어 누가 슬픈 얘기만 해도 그이가 먼저 눈물 그렁그렁 오늘 또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며 한참 울다가 서둘러 달려왔다는 그이 새끼제비 날아간 저녁밥상에 마주앉은 희끗한 머리칼 둘이 서로 치근히 건네다 본다. 흘린 술이 반이기 때문일까? 함께 마실 남은 술이 술병에 반쯤 남았다고 믿고 싶은 눈짓일까?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준비된 이채민 시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채민 시인. 팥꽃. 누구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본 적 있던가. 누구의 머리에 공손히 꽂혀본 적 있던가. 하나는 꽃다발이 되어 뼈가 시리도록 그리운 창가에 닿아본 적 있던가. 그림자 길어지는 6월의 풀숲에서 초록의 향기로 날아본 적 없지만 허리가 꺾이는 초조와 불안을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그들만의 세상. 젊어야만 피는 것이 아니라고, 예뻐야만 꽃이 아니라고 하늘 향해 옹골지게 주먹질하고 있는 저 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인제군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인제군 합창단의 하늘 내린 합창단 노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강원 여성문학인의 시 낭송을 우선 두 분만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연희 선생님, 홍연희 시인의 그리움. 기억을 살리고 살려서 그리움이라는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움. 홍연희 시. 그렇지. 얼굴은 늙어도 그리움은 늙지 않는다네.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장작불처럼 따뜻이 부르는 소리. 나직이 별에게 걸리는 말. 외로움이 병이지 어둠은 무섭지 않아. 마음으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자꾸 눈물 훔치네. 뒤돌아보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 자연의 순리처럼 곁을 줬다 떠나버린 그대가 언젠가 돌아오리라. 감사합니다. 앵콜은 안 받겠습니다. 고로쇠, 고로쇠. 선산 698번지의 고로쇠나무. 72회 동안 오롯이 숙성시킨 수액으로 봄을 연다. 한겨울 군불로 새벽을 데워주시고 봄이면 맑아지고 뜨거워진 고로쇠로 목판분의 경전처럼 잔잔히 나를 깨우시던 아버지. 눈과 비를 이겨가며 지켜오던 몸피 부르트고 헐거워진 몸에서도 지극에 이르는 수액 맑게 숙성시켜 나를 지켜주시곤 했다. 망사처럼 가늘어진 당신의 혈관, 산소의 진한 마중물로 아무리 펌프질해도 속수무책으로 굳어진다. 부드러운 숨결만 남기고 하얗게 강대나무가 되어 눈비를 막아주고 있다. 그 아래 고로쇠의 목마름으로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 나. 감사합니다. 별의 어머니 사인아 그 후에 글 우리는 시문에 전통과 역사를 영원히 이어가니 사인당 문화를 지금 우리는 세월과도 변함없는 사랑과
빚을 내도 잊을 내도 불고 간 바람처럼 잊어버릴래도 별처럼 새삼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여 잊을 내도 그리워 잊을 내도 참아 그리워 엄마처럼 따뜻히 피 묻은 이름이여 감사합니다.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신념과 그 열정을 정말 소름끼치는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추고 늘 계셨습니까? 바로 그런 열정과 그런 신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명을 풀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마음껏 정말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의 말하자면 물리적인 피의 가족은 아니지만은 영혼적인 영성적인 피가 같은 가족이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나와서 춤을 추신 분이나 앉아서 마음으로 춘 사람이나 다 우리는 정말 눈물겨운 동지입니다. 우리들의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고 고맙고 너무너무 재주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참 온 보람을 오늘 느꼈습니다. 저도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논계 수주 변형록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남 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운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남 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 길이 푸르려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하니 붉으랴. 아 강남 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감사합니다. 역시 소영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동을 주십니다. 내적기 폼백 슬래미온 언니의 기백 서부시 와라로 복도에 사두시 들러목괴로 재빨띠온 꽁띠모 풍당 세부 일모 바둘레 주부와 라미오 호 일모 디데모다 데모드 둘레지오 엔사페 깔깔슈즈 일레탄트웨 다모티 Quinde pas de bonnet, d'où je cour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a la vie, la joie pour la vie. Et dès que tu l'aperçois, à l'eau du ciel. Mon cœur qui veut celu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a la vie, la joie pour la vie. Et dès que tu l'aperçois, à l'eau du Saint-Dieu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아, 그렇죠. 올해 이 행사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아까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앞으로 이 행사는 계속 존속이 될 겁니다. 올해 불편하셨던 점 제가 내년에 더욱 보완하고 그래서 좋은 행사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도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대장나무숲 저희가 트레킹 하면서 오늘의 피로를 다 잊으시고 불편했거나 그런 뭐 아쉬웠던 마음들은 잊어버리시고 좋았던 마음만 담뿍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년엔 정말 더 좋은 그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고 아까 군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쨌든 올해 불편했던 것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 후년에 더욱 좋아진 행사로 발전하겠습니다. 선생님 불편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자작나무 숲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